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끼동식 농막을 제작하고 계신 업체에 왔는데요. KC 금강 컨테이너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주적 상품은 어떤 것인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금강 컨테이너는 이동식 주택, 특수 컨테이너, 그다음에 접이식 부스를 판매,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컨테이너로 농막이나 주택을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구력으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 네. 주력 모델은 어떤 모델들이 제작되고 있어요? 저희는 K6라는 모델로 농막 컨테이너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가 뭔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컨테이너는 운송용 컨테이너가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내수용 창고, 또는 임시 사무실 이런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이동식 모듈러 주택을 지을 때도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컨테이너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관리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거죠. 네.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 확장성, 변형성.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창고로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구조물을 붙일 때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레탄, 경질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하면은 패시브 하우스처럼 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그렇죠. 가장 좋은 게 위에 우풍이 없어요. 열이 보존율이 굉장히 높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저희 K6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이제 미석이 창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안 쓰고 다 이게 통유리라든가 프로젝트 창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K6 컨테이너 하우스의 제작 기준이랑 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반 농막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밭이나 밥 이런 곳에서 농막 신청을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절차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미리 체크하거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농막이다 보니까 이제 좁은 도로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의 이런 폭들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시고, 정화조라든가 상수도를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설치하는 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모르겠다, 의무사항이 될 때는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다 알려주시죠, 상세하게. 그렇죠. 주소만 알려주시면 검색을 하면 노드뷰로에서 그 지역의 진입 상태라든가 도로폭들을 한 90% 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게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에 비해서 농막의 수명은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컨테이너 하우스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주택들이 굉장히 농막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K6 모델 같은 경우는 20, 30년을 쓰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페인트를 잘 해주셔야죠. 금강 컨테이너만의 차별화된 방법으로 단열을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열은 어떻게 보완하시나요? 저희는 컨테이너를 제가 한 15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사신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이미지가 춥고 덥다. 그래서 저희는 우레탄 폼밖에 안 씁니다. 저희는 스티로폼으로 컨테이너를 제작하지 않아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그냥 농막용으로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이동식 주택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 하우스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걱정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동식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내진 설계 부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강 컨테이너에서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컨테이너 기반 내진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수출용 컨테이너를 가지고 집을 질 때도 내진 설계를 직접 해서 집을 짓습니다. 설치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문이 굉장히 많이 밀렸을 때는 한 두 달 이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3개월까지 대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강 컨테이너의 AS 보증 기간은 얼마나 돼요? 일반 건축에 준하는 한 1년을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농막들의 6평과 K6의 6평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반 농막들은 36 하면 5.5평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6.6m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6평을 꽉 채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쓰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5.5평의 공간 안에 가정집에서 쓰는 모든 가구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싱크대를 넣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잠잘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최대한 확장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K6 농막의 가장 큰 장점은 6평 실 공간과 확장 공간 6평이 같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거. 그래서 농막에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캐노피라든가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천막을 친다든가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농사를 지으러 오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K6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천후 농막 언제나 와서 쉬고 농사를 지으는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농막은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막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공간들이 창고 공간이라 또 그 앞에 캐노피를 구조를 특수하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그락 TV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고 획기적인 금액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달씨님들께 영상을 시청하고 구매하시는 분들께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앞에 공구 창고가 있는데 그게 50만원 하는데 오늘 달그락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특별 할인 서비스를 50% 할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만원에? 네, 25만원에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뒤에 이제 K6 농막을 소개해 드릴 건데 뒤에 창고 공간에 공구 창고를 보시면 엄청 필요한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K6 농막의 특장점을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오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외부에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보이십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죠? 안에 각종 공구나 뭐 예초기 이런 거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농막이 생각보다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추가로 뭐 설치하거나 공간을 늘리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안에 창고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농막 아마 생활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보관할 때가 꼭 필요합니다. 각종 기자재, 농기구, 농자재, 예초기 이런 것들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해서 넣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바로 전문가가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냥 일반 컨테이너 떨렁 네모나게 만들어갖고 우리 건 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고민한 흔적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가 만든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가보시죠. 요거는 이제 창고예요. 아까 달대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었죠? 그 50만원짜리. 요게 옵션입니다. 근데 사실은 농막이 없는 게 뭐예요? 신발장이에요. 근데 신발장을 보통 안에다 만들어요. 안에 만들면 좋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냄새 어떡할 건데? 공간 좁아지는 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밖에서 일어날 장화 같은 거 안에다 넣을 거예요? 안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튼튼. 태풍 와도 끄떡없어요. 각종 공구들. 우와. 잠수 같은 거 세우면 되거든요. 혹시나 외부에 비올 때 집 안에 들여다 놓으면 또 들었다 놨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공구 같은 거 꺼내서 그다음에 뭐 삽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은 여기다 놓으시면 되니까 우산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망의 옵션이 나옵니다. 대망의 이 K6를 저희가 달그닥 TV에서 왜 소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여기 공개됩니다. 자, 가시죠. 자, 보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보통 이런 데다가 뭐 하세요? 천막 치죠. 네. 그죠? 왜 그렇게 해요? 불법이니까. 그죠? 이렇게 천막 빼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무조건 불법이에요. 근데 K6 농막은 합법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